새해를 맞아 KBS 전주방송총국은 전북 지역 10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 공약과 추진 상황을 안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윤덕 의원이 가장 강조했던 공약은 전주 특례시 지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내놓은 1호 법안 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외연 확장이 과제가 됐습니다. 전주 완주와 같은 통합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거점 도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 완주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아중호수에 관광단지를 조성해 한옥마을과 연계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막 연구 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난해 말 보상 협상이 마무리돼 내년 말쯤 주민 이주를 마치고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도소 이전 부지에 복합 문화 공간을 꾸미겠다는 김 의원의 공약은 그 이후에나 갈피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의 4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한 법안은 지역 인재 30, 비수도권 인재 20%로 비율을 조정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지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패키지 법안 통과는 성과로 꼽히는 반면 한옥마을 관광 트램법과 전주처럼 광역시가 아닌 곳도 교통량을 따져 대도시권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 수 있게 한 법안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도, 국지도, 또 철도에 5개년, 또 10개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국도와 국지도, 또 철도가 보다 많은 내용들이 그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윤덕 의원. 초광역화 흐름 속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